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와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혈연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열두 제자가 세계의 역사를 좌우한 비결은 제자를 또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사명은 제자를 더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고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볼 땐 참으로 어렵고 과중한 도전의 말씀인 것 같이 느껴지겠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예수님의 부르심이시기도 합니다. 내가 너를 제자로 불렀노니 너도 이제 너의 삶의 터전에서 너의 가족이나 자녀나 친구나 가까운 사람들을 너의 영적인 제자로 삼아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고 복음을 따라오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